그러면 이제 그 오늘의 마지막 파트, 여포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여포가 태어난 해는 알 수가 없는데 죽은 해는 서기 198년이에요. 그 자는 봉선이라고 하고요. 그 병주 오원군 구원현 출신. 그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에서는 묘사 때문에 삼국시대 최강의 무장이자 패륜화로 인식되긴 했는데, 요즘 현대에서는 초선이라는 여자하고의 그 러브라인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요, 병주에서 복무를 했고, 그 자사였던 그 정원의 그 부하였어요. 그 정원이라는 사람의 부하로 있었는데, 그 뭐냐, 그 하진이 죽은 다음에 동탁이 들어왔는데, 동탁이 정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동탁이 여포가 정원한테 그 신임을 받는 걸 보고 이제 여포를 꼬드기려고 한 거야. 그래서 정원을 죽이게 해요. 그래서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 동탁이 여포를 꼬드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명마인 적토마를 보내줬다고 나오고는 있지만, 정사에서는 적토마를 보내줬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여포는 이제 정원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이제 동탁한테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탁하고 여포는 이제 부자 사이가 된 거야.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때 이미 여포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후한서 동탁열전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요, 낙양 사람 수백만 명이 이제 그 반동탁 연합군을 피해서 장안성으로 가는데, 그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몰아서 재촉을 하니까 서로 막 짓밟고 굶어 죽고 시체가 막 길가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탁이 그 필규원 안에서 주둔을 하고 궁궐 관청 민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이제 여포는 황제들 능하고 공경 대신에 무덤을 다 파헤치는 거야. 보물들을 다 뺏어가. 하여간 그랬고요. 이제 동탁의 밑에서 여포가 그래서 일하는데요. 여포가 사수하기에 뜻을 거스르니까 동탁이 수극을 뽑아서 여포한테 던진 일이 있어요. 근데 여포는 일단은 여기서 동탁한테 사죄해서 동탁의 화를 풀었는데, 이제 여포는 그 이후로 동탁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탁은 여포한테 죽문을 지키라고 하는데, 여포가 이제 동탁에 시비하고 사통을 하니까 그걸 이제 불안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왕윤이 동탁의 주사를 모의를 하고 여포한테 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포가 이를 허락을 하고 여포가 이제 칼로 동탁을 팍 찔러. 어쨌든 여포에 의해서 동탁은 죽는다, 그런 얘기로 나와요. 그래서 동탁을 죽이고 삼족을 멸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윤이 정권을 잡게 돼요. 동탁이 죽은 다음에. 동탁이 죽은 다음에 왕윤이 정권을 잡고, 그 뭐냐, 여포는 분무장군이 되고, 그 여포와 함께 조정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동탁의 부곡들은 사면을 해요. 어쨌든 그 근데 여포 같은 경우는 또 동탁의 재물들을 공경 대신 장교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왕윤이 이를 반발한다. 어쨌든 서로 약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제 동탁의 부하들 이가, 곽사, 장제, 번주 이런 인물들이 서로 결탁을 해. 도망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장안성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여포가 곽사한테 가서 그 군사들을 물리고 우리끼리 싸워서 승부를 가리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우는 동안 여포가 장안성을 비운 사이에 이각 등이 장안성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동탁이 죽은 다음에 한 6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그래서 여포는 이제 수백 명의 자기를 따르는 기병만 데리고 그 도망가가지고 원술한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뭐냐? 여포는 왕윤한테 공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왕윤은 국가를 평안케 하는 게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니 이를 이루지 못하면 못 바쳐서 죽을 뿐이다. 왕윤은 그 이후 죽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포는 스스로 동탁을 죽여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계속 원술한테 간 거거든요? 근데 원술이 여포가 평소에 언행을 이리저리 곧그 말바꾸기를 한다. 그래서 여포를 거절을 해요. 그렇구요. 그러니까 그 동탁이 원씨 일가를 살육을 했다. 근데 여포가 원수를 갚아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포가 원씨 집안을 살육을 할때 동탁하고 붙어먹고 있었잖아. 갈아탔다 이거지. 그래서 여포는 이제 그 하북 쪽에 있는 원소한테로 가니까 원소는 오히려 그 처음에는 원소가 여포를 좀 도와준 척을 해요. 근데 그 원소가 이제 여포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근심하고 꺼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포가 그걸 눈치를 채고 원소로부터 떠나려 그래. 그래서 그 여포가 낙양으로 돌아간다 하고 청하니까 원소가 여포를 그 보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죽이려고 해. 그리고 그 그래서 여포를 습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성공은 못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여포는 이제 떠나고요. 여포는 이제 장양이라는 사람을 한테 갔는데 그 과정에서 장막이라는 사람한테 들러요. 근데 장막은 원소한테 쫓겨났던 한복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소하고의 사이는 이미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뭐냐 조조가 이때까지는 원소의 편이었거든. 하여간 그래서 그 진류성에 있던 장막은 조금 약간 입장이 애매해지게 된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 하여간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해지고 있었는데 그 194년에요 조조가 서주성에 있는 도겸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장막의 동생인 장초가 조조의 장수였던 진궁 그리고 허사 왕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조조한테 모반을 할걸 공모를 해요. 그래서 그 연주가 군사들이 동쪽을 정벌하나 비어 있다. 여포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으니까 그를 맞아들여서 연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조가 진궁한테 동군에 남아서 주둔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뭐냐 진궁이 여포를 맞아서 연주 목사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조조의 영토 중에 일부의 땅이 여포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고 그
그래서 이제 위서의 무제기, 위서의 무제예요, 조조가. 무제인데, 조조 무제기에 따르면, 이제 195년에 여포가 이제 연주의 주둔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조조가 한때 그 자기의 근거지였던 그 연주 땅을 되찾는 데 2년이 걸려요. 그 2년 동안 조조는 그 처음에는 여포를 공격을 하다가 그 식량이 떨어져서 퇴각을 하거든요. 식량이 떨어져서 퇴각하는데 그 다음에 그 연암성으로 가서 황건적을 소탕하고 그 연주를 탈환해 버려요. 여포를 무찌려고 산동반도 일대가 쫙 조조의 영토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포가 그 서주성에 있는 유비한테 가게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장막은 원래 여포의 부하였는데 그 조조가 이제 장추하고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장막이 원술한테 가서 구원을 청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끌던 군사들한테 죽어버려요. 하여간 어쨌든 도겸이 병으로 죽으면서 유비가 이제 서주의 주인이 됐는데 그 뭐냐 그래서 무엇이냐 그 이제 유비하고 여포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뭐냐 유비가 그 자리를 비우게 돼요. 원술한테 싸우러 가. 근데 그 뭐냐 갑자기 그 이간질이 돼요. 장비가 그 조표를 죽였어. 그 성중에 대란이 일어 서로 믿지 못하고 있었어. 자, 그런데 그 여포가 밤중에 진격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유비의 부인들, 자식들, 군자금, 그리고 부곡, 제장들 가족들을 다 노예하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오히려 유비가 돌아가서 여포의 부하가 돼버린 거야. 서로 바뀐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여포의 부하들이 이제 유비를 죽여야 된다. 해서 그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유비가 그 다음에 이제 유비는 그거 조조한테 가게 되죠. 유비는 그때는 조조한테 가서 피신하게 되고요. 그 뭐냐 좀 뒤로 좀 많이 넘어갈게요. 왜냐면 얘기가 좀 너무 넘어가야 될게 많아. 그래서 여포가 198년에 유비를 공격을 하는데 그 유비가 조조한테 피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포가 원수라고 또 이제 관계가 얽히게 된다. 근데 이제 조조가 결국 이제 여포의 군대를 다 정벌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포가 이제 사로잡힌다. 그래서 헌제춘추에 따르면요, 그 여포가 지금 나 여포로 하여금 힘을 다하게 한다면 공의 선봉이 되겠다.
어떤가 하면서 유비한테 현덕 경은 빈객으로 앉아있고 나는 사로잡힌 포로신세가 됐구려. 느슨하게 묶어달라고 한마디 해줄 수 없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조조가 어찌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고 사군한테 호소를 하냐.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포박을 좀 느슨하게 해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여포는 조조한테 명공이 근심하던 것이 나 여포인데 이제 내가 항복했으니 천하에 걱정할 게 없소이다. 명공이 보병을 이끌며 내게 기병을 이끌게 한다면 어찌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겠소이까. 근데 이제 조조가 약간 꺼림칙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얘기를 해요. 명공 여포가 정건영하고 동태사를 섬기던 일을 보지 못하셨소이까. 정원하고 동탁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포는 죽게 되죠. 그래서 여포를 목을 매여서 죽이고요. 그 진궁, 고순 이런 여포의 부하들을 다그 효수해 가지고 허창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매장시켜요. 그리고 그 장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조한테 투항하게 되면서 장요는 이제 조조의 부하가 되죠. 그 이후로. 그리고 삼국지 연의에서는요. 참 여포가 그 정사에선 여포가 죽은 뒤에 여포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수 없는데 연의에서는 엄씨, 초선, 엿씨 등이 허창으로 이송됐다고 나와요. 그 이유 알수 없다.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포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영 능력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또 인격은 성격이 좀 많이 이상했어요. 진짜 배신의 아이콘이야 삼국지에서. 정원을 섬겼다가 동탁의 후한 대우에 이끌려서 정원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뭐냐 동탁의 경우에도 서로 사이가 틀어지니까 황명에 의해서 역적을 친다는 이유로 동탁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자기를 받아줬던 유비의 뒤통수를 쳐서 서주성을 뺏어버려요. 그렇구요. 그리고 그 하여간 그래서 영웅들이 좀 왔다갔다 하게 되고요. 그 여포 성적으로는 대단히 방종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 초선은 약간 상상의 인물이고 실제 인물인 동탁에 시비하고 통정하던 시기에 여포는 이미 딸을 갖고 있는 유부남이었거든. 유부남이 간통을 한 거야. 그 여포가요 남의 여자들을 탐내다가 정적을 좀 많이 만들었었어요. 일단 초선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부하들의 아내들을 좀 많이 탐했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여포하고 유비의 좀 관계 좀 복잡해요 많이. 여포가 정원하고 동탁을 배반한 전력이 있지만 그리고 근데 유비의 뒤통수를 치는 데는 성공을 했어. 유비가 사람 보는 거는 잘하거든. 그리고 유비가 왜 여포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시기에 여포하고 유비는 조조가 공동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비는 이제 여포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이제 여포를 없애기 위해서 그 조조하고 손을 잡게 되죠. 이때는. 그리고 그래서 유비가 굉장히 그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의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자신한테 의탁하는 객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좀 많긴 했어, 당시 삼국지 시대에는. 그래서 사실 조조의 입장에서도 유비를 죽일 수 있었는데, 유비가 자기 밑에 있을 때는 안 죽인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 참. 근데 배틀그라운드에서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킬수가 많은 사람들 여포라고 부른다면서? 내가 배그를 안 해가지고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여포 얘기까지는 해봤는데, 여포의 얘기까지는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그 컬처 삼국지 일정하고 그 일정이 어떤 요일에 하게 될지 아직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컬처 삼국지가 다음 주에 그 애프터 뒤풀이가 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제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컬처 삼국지 뒤풀이가 다음 주에도 없으면 그때는 좀 그날 밤에 역사 얘기를 할 거고, 목요일 밤에. 그리고 만약에 그날 밤에 뒤풀이가 있을 거다, 그러면 뭐냐, 그날 수요일 밤에요. 좀 제가 일찍 시작을 할게요. 일찍 시작을 하고 좀 방송을 좀 일찍, 교육 방송을 일찍 끝내고, 그 다음에 그 EPL 박싱데이 경기, 그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할 거예요. 그 이번에 그 박싱데이 경기 때 굉장히 얘기거리 많아요. 지금 아까 몇 시간 전에 무리뉴 감독 잘렸더라? 결국 잘렸어요. 그 리버풀하고 그 노스웨스트 라이벌전 거기서 완전 깨졌잖아요. 거기서 깨지고 나서 무리뉴 잘렸어요. 몇 시간 전에 무리뉴 잘렸다고 소식 떴어. 그래서 무리뉴 잘려가지고 지금 맨유 경기도 지금 얘기거리가 나올 것 같고, 지금 맨유, 맨시티, 뭐 리버풀, 토트넘 다 다른 팀하고 붙어요. 하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토트넘 중계를 할 거예요. 참고로 그 시간대에 제 외사촌 동생은 신혼여행을 그 시기에 가는데, 그 영국 박싱데이 때는 안필드 직관을 간다고 했어요. 안필드 직관을 가는 이유가 리버풀 경기 보려고. 그 리버풀 팬이거든, 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